유산화 덕에 건강을 찾은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유산화가 최고의 대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처음에는 지인으로부터 제품을 소개받았는데요. 당시 고3 아들 건강을 위해 먹이기 시작한 제품이 너무나 좋은 효과를 보면서 유산화라는 회사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회사의 인연과 가치 그리고 사업의 가능성에 반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하는 비즈니스여서 혼자 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1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오던 저에게 내가 쏟은 열정과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늘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유산화는 제가 늘 목말라하던 여유 있는 생활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장이 될 것 같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부업으로 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라며 전 직장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처음에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또 영업이라니, 아 고객들이 정말 싫어하겠다 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마음이 그닥 움직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아무래도 전 직장 사장님이다 보니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가족들 건강상의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암수술, 그리고 남편의 가족력으로 늘 불안했고, 특히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밤새 병원 문 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저 또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갈망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유산화의 문구가 너무나 간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직접 경험하면서 제품에 대한 우수성도 느꼈고 보상 플랜을 들었을 때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유산화 덕에 건강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10년간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고 이후에 보험 설계사로서의 길을 7년간 걷게 됩니다. 디자이너 생활을 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연봉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지냈는데요. 그리고 또 다들 이렇게 산다고 또 생각했고요. 하지만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수입은 엄청 나아졌죠. 하지만 일에 점점 저는 지쳐갔어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주급과 또 보상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시간과 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은 완전히 깨져버렸죠.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엔 대기업의 일개미였어요. 회사일도 열심히 했지만 늘 퇴근과 주말만을 기다리며 그 안에 갇혀있는 삶이었죠. 그러다 육아를 핑계로 자유를 찾아 퇴사했지만 육아와 살림 또한 저에게는 처음이라 더 힘들더라고요. 소중한 아이들이 우선이었기에 나 자신을 돌볼 새 없이 보냈습니다. 유산화를 알게 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꿈,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우물 속에 갇혀 살던 제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아이에게 엄마로서 미안해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치과 경영지원부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직장인으로서의 겪어야 하는 문제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유 없이 일을 해내야 하고 서로 경쟁하며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쌓이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를 시작한 후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제가 지치지 않은 에너지를 장착한 것 같았어요. 건강해짐은 기본이고 한마디로 삶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사라졌어요. 건강에 대한 불안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 이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이 생겼다는 것.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보는 기준으로 유산화가 최고라는 확신이 생겨서 더 좋습니다. 예전에 어른들 말씀에 생의 마지막까지 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평생에 하나 갖기도 힘든 친구를 저는 유산화 안에서 매우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목표와 꿈을 갖고 또 공감까지 해가면서 너무나 끈끈하게 말이죠. 그리고 최고의 제품은 물론 공정한 보상 플랜으로 신뢰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탄탄해지는 것이 유산화 안에서 끊임없이 제가 기대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과 한 주간 열심히 소개하고 전달한 것들을 하나도 버림없이 계속해서 이월해주는 유산화의 공정한 보상 플랜이 너무 좋았어요.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늘 골골한 딸이 걱정이었던 엄마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다 했을 때 정말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네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이 일이 너에게 찾아왔나 싶기도 하다 이야기하셨었는데요. 그런 엄마가 작년에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다행히 지금은 수술과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요. 옆에서 또 유산화 제품으로 함께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것들에 귀를 팔랑팔랑 거리면서 많은 돈과 또 많은 시간을 버렸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찔하죠. 유산화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유산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고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건강을 얻고자 하는 분들께는 제품을 소개했고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유산화의 비즈니스를 전달했을 뿐인데 그분들께 유산화를 알게 해주어 고맙다고 무엇보다도 꿈이라는 걸 꾸며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유산화하길 잘했다고 느낍니다. 영양제 하나 먹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선택했을 뿐인데 진짜 운 좋게도 저의 첫 네트워크가 유산화여서 그리고 우리 팀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만나고 싶을 만큼 모이기만 하면 너무 재밌어요. 평생 친구를 유산화를 통해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유산화하길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팔로워 100명만, 제발 100명만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차츰차츰 늘어나면서 1000명이 되고 1400이 되고 지금은 2000명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목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유산화를 시작하고 골드 디렉터가 되기까지 저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팔로워가 늘어난 시점도 일을 좀 더 제대로 해보자 마음 먹었던 재작년 말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주의 기운이 저에게로 왔는가요? 그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매일 하나씩은 무조건 올리자라는 생각으로 유산화 사업 관련된 일, 제품, 사람, 교육 등을 주로 올렸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제 계정이 그닥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계정을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는지 어떤 내용들을 업로드하는지를 살펴봤죠.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제가 바라는 부분도 아니었고 그렇게 제가 또 따라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솔직한 일상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펜 일러스트, 야식 먹기, 영양제 챙기기, 10년이 다 되어가는 거의 20만 키로가 다 되고 있는 저의 에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유산화 안에서 만나는 나의 친구들, 아직도 다듬어가는 과정이죠. 매우 부족하지만 내년 이맘때는 2,000명이 아니라 1만 명 기대 한번 해볼까요?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보면 다이렉트 메시지로 저에게 제품 문의나 사업 문의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인스타그램 안에는 숨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 하세요. 저는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업자들을 발굴하고 각 지역에 저의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기대가 되고요.
저는 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미국 컨벤션을 참가했을 때 SNS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하고는 있었으나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전문 강의도 들어보며 놓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 보았더니 활성화가 되면서 팔로우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전 골프, 여행, 맛집, 카페 등을 주로 다루는 일상그램인데요. 그 속에서 유사나 제품이나 함께 비즈니스하는 모습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는 것 같아요. 유사나의 28일 다이어트 챌린지 하는 모습을, 저희 팀과 하는 모습을 제가 SNS에 올렸었는데 거기에 그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DM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품을 경험을 하시고 제품에 또 반하셔서 사업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SNS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유사나 홍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카카오 스토리로 했지만 요즘은 가장 핫한 인스타그램을 많이 해요. 유사나 킥오프에서 들었던 강의 중에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이 세 가지를 통해 온라인 빌딩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에 최근에는 유튜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SNS가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유행은 또 바뀔 테니까요. 팀 내 프로모션으로 SNS에 100일 동안 매일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요.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습관처럼 일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로를 응원하다 보니 팔로워도 늘었고 그분들께 재밌고 유익한 내용을 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능숙해지더라고요. 서로를 꾸준히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는 건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의 SNS에는 유산화 라이프 스타일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유산화로 인해 건강해진 우리 가족의 일상, 프로모션, 이벤트 참여 사진들을 주로 업로드합니다. 저 화장품 궁금하다. 저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홍보합니다. 모르는 분이 보기에 어느 한 곳에 치중되기보다 제 일상과 유산화 제품이 함께하는 사진이라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그때 SNS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SNS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고요. 편하게 친구를 사귀듯이 사진을 올리다 보면 친구도 사귀고 유산화 홍보도 돼서 사업도 더 잘 되실 거예요. 특별한 관리 비법까지는 없는데요. 식사를 할 때 늘 챙겨 먹는 제 최애 애템이자 없으면 안 되는 화이버즈 플러스 사랑입니다. 저는 피부 건강으로 꽤 오랜 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유산화 제품으로 바꾸고 또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니 요즘은 피부가 좋아졌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 원래 피부 좋았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아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제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평소에 아침 저녁을 뉴트리밀과 화이버즈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식습관을 지키다 보니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1년 내내 특별한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건강해지면 날씬해집니다. 네, 저희 최종 목표는 자연 생태 유치원을 건립하는 건데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유산화의 가치와 이념이 담긴 기관에서 진정한 꿈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 꿈은 좀 더 여유 있는 자유로운 삶이에요.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팀의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행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돈이 있으면 좀 팡팡 지르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산화를 통해 저는 마음도 또 물질도 많은 분들에게 팡팡 퍼주는 그런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풀고 그들이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너무나 행복하겠죠. 그리고 저를 지켜봐 주던 지인들, 그분들을 반드시 시간 속에서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결국 저와 함께
유산화라는 도구를 장착하고 늦게 시작한 분들도 저처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나에게 유산화란 한마디로 최고의 선물이다. 나에게 유산화란 한마디로 김윤영이다. 나에게 유산화란 최고의 터닝포인트다.